날씨가 많이 덥네요. 일단 오늘은 지금 신림 일동에 있는 깔끔한 지상 투룸이고요. 가격은 2,080입니다. 2,080. 일단 여기 신발장 있고, 그리고 세탁기와 인덕션, 그리고 냉장고, 전자레인지, 에어컨, 이렇게 풀 옵션으로 돼 있네요. 일단 화장실은 요거는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인데, 옆에 이제 보일러실이 따로, 이렇게 따로 보일러실이 또 있고, 세탁기를 또 여기 둬도 될 것 같긴 한데, 좀 작은 세탁기라면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투룸이지만 샤워 부스는 따로 없는 화장실 크기인데, 대신에 뒤에 보일러 공간이 있고요. 여기 작은 방은 옷장이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네요.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또 이런 식으로 옷도 넣을 수 있고, 뭐 이불 뭐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. 일단 작은 방의 크기를 한번 2m80에 2m80에 2m40이네요. 작은 방의 크기입니다. 저 공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. 그리고 주방 겸 거실은 그러니까 좀 꺾여 있어요. 요 부분이 조금 꺾여 있어서 거실에서 TV, 소파 두기는 좀 애매한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큰 방. 2m70에 3m30. 큰 방은 2m70에 3m30. 그래서 2000에 80이면 물론 신혼부부가 살 수도 있고, 뭐 친구들, 형제, 자매 뭐 이렇게 같이 혼자 살 수도 있지만, 보통은 두 분이서 살잖아요. 그러면 2000에 80이면 1000에 40씩 원룸을 사느니, 둘이 1000에 40, 1000에 40을 합쳐서 2000에 80으로 살면, 뭐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더 싸겠죠. 요런 투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같이 살 두 분이 싸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. 많기 때까지는 이왕이면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. 거실 크기를 재볼까요? 거실에 여기가 꺾여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 요 창문에서 저기 벽까지가, 여기 세탁기 있는 벽까지가 5m입니다. 5m.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, 구조가 좀 꺾여 있어서 조금 그런 거는 있으면서 2000에 80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 관리비는 6만원에 다 별도고, 6만원에 인터넷은 포함이고, 전기, 가스, 수도는 별도입니다. 그래서 주차 자리는 5만원에 한 대 지금은 가능하고, 투룸에 깔끔하고, 신림역에서 10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2000에 80 정도면 괜찮다. 역 5분 거리에는 이런 거는 없죠. 한 5000에 80달러 할 것 같은데요, 역 더 근처는.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